이번 시간은 톳과 돼지고기 솥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톳은 당연히 사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기획전 할때 살짝 좀 저렴하게 행사 소개해드렸던 상품 써보려고 해요. 하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몇 인분 정도인지 궁금해하신 분 많아서 일단 16cm의 라이스팟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무쇠냄비는 당연히 예열이 필요하겠죠? 예열되는 중간에 살짝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톳은 말린 톳. 저는 엘시푸드에서 주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파리만 따서 말려요. 줄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타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이파리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훨씬 더좀 이득인 느낌이랄까? 여튼 그래요. 20~30분 정도 찬물에 살짝 불렸다가 여러 번 헹궈낸 다음에 물기 꼭 짜서 준비하시고요. 어느덧 이제 뭐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죠? 예열이.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줄게요. 톳을 먼저 넣고 볶아줄 거예요. 톳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는데, 이거는 뭐, 한번 데쳐서 말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이 과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바다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걸 싫으면 비린맛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 약간 그런 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참기름에 먼저 살짝 볶아줄 거고요. 나중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청주나 미림을 넣고 살짝 증발시켜주면 조금 더 덜해요.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살짝 볶아주시고, 여기에 미리 준비한, 실온에 꺼내두었던 돼지고기 다진 것. 간 것도 상관없는데, 오늘 저는 돼지고기 사용하지만, 여기에 뭐 양고기 좋아하시면 양고기 다져서 넣고, 닭다리살 같은 거 껍질 제거하고 다져서 넣어도 좋아요. 잘 볶아줄게요. 돼지고기는 아시죠? 볶다 보면, 저어주지 않으면 한 대로 뭉쳐서 나중에 어느 분은 고기를 드시고 어느 분은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익기 시작하면 다음 작업인 청주 미림, 그러니까 A라고 저는 표기해둘 건데요. A와 함께 살짝 더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 비린맛이나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도 잡아주겠죠? 미림과 청주의 알코올을 잘 날려주셔야 국물, 즉 밥에 쓴맛이 혹은 뭐 술향이 덜 배이니까 꼭 주의해서 반드시 날려주세요. 팔팔 날려주신 동안에 만들어 볼게요. 삐요. 조미료 삐를 만들 거예요. 진간장과 참기름, 소금을 조금 섞어둘 거예요. 작업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간 절약도 되고 훨씬 더 편하겠죠? 이제 훈람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알코올 증발이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에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둔 쌀, 그러니까 채반에 받쳐서 불려두시면 되고요. 이걸 넣어줄게요. 두 컵이에요. 식기 전두 컵. 이제 잘 섞어주시고요. 이제 다시. 이지방 다시 아시죠? 이지방 다시 또는 당육수 넣어주셔도 됩니다. 분량은 물이랑 동량. 물 대신 넣는 경우요. 여기 보시면 물이에요, 오늘은. 물을 넣고 미리 준비해둔 조미료 B 넣을게요. 냄비밥, 솥밥은 무쇠이다 할 때는 뚜껑을 닫고 끓이면 넘치기 쉬워요. 그래서 뚜껑을 연체로 가끔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한번더 밑과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위아래 잘 섞어주신 후에 팔팔 끓으면 가장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고 15분 동안 밥을 짓습니다. 잠시 또 설명을 곁들이자면요. 끓을 동안이요. 저는 오늘 물을 넣지만 물을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육수 또는 다시를 넣는 게 훨씬 좋겠죠? 이지방 다시
꽁불 유튜브 채널에 있고요. 당육수도 있습니다. 뻘뻘 땀 흘리면서 당육수 뽑기 귀찮으시다고요? 그래서 꽁불 당육수 출시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제일 약하게, 꺼질 듯말듯 제일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이제 15분 동안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밥을 조리하고요.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뜸을 들인 후에 드시면 아주 맛있는 톡과 돼지고기 솥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 후에 볼게요. 밥이 오늘은 살짝 늘었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고슬고슬 아주 밥이 맛있게 잘 됐고요. 이제 먹는 일만 남았네요. 혹시 밥을 하신 후에 밑에가 많이 늘었다 싶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뜨거운 육수 또는 밥을 조금 더 남겨주시고 뜨거운 육수나 다시를 넣고 죽처럼 아침까지 그냥 끓여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물을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면 설거지하기도 편하게 엄청 잘 불어요. 아침에 끓여서 죽처럼 아침으로 섭취하시고 남은 거 설거지하시면 되니까 참 좋겠죠? 오늘은 솥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몸에 좋은 톳, 그리고 맛있는 돼지고기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저는 육수를 쓰지 않았지만 육수 또는 다시로 넣으면 풍미가 훨씬 더 진해진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버터 조금 더 둘러주시면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솥밥, 이거보다 더 쉬울 순 없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좋아요, 아시죠? 늘 감사합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